갑작스런 10월 한파가 찾아오며 때이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주말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지원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서울 신당동 예수마을 교회가 운영하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이은 경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10여 건에 달하는 고발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태가 해결되는 모양새입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임기 4년을 연임하게 된 기독교 한국도터회 김은섭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새 임기 동안 목회자들의 소명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정의롭고 선한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갑작스러운 10월 한파로 때이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주말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 한 가정이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탄 20장을 한 명이 책임지는 후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온 지난 주말. 지게에 연탄을 가득 실은 봉사자들이 때이른 추위를 잊은 채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랑이 담긴 연탄을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여기 산동네에서 연탄을 떼면은 항상 집이 뜨뜻하고 그래서 좋아. 기름이 열렬히 기름 떼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은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18번째 연탄 나눔 재개식을 열고 올겨울 연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3일을 책임집시다를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 명의 후원자가 각 가정에서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탄 20장을 책임지고 후원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3일을 따뜻하게 하는 분이 10분이 모이면 30일이 되고 또 모이면 또 모여지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의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서 따뜻한 그 3일을 책임지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탄 한 장 800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800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연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탄 사용 가구는 총 8만 2천여 가구로 이 중 84%에 해당하는 6만 8천여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준의 저소득층입니다. 대부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달동네에 거주하는 데다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연탄 구매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연탄 후원과 자원봉사가 급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연탄 후원은 42%, 자원봉사자는 73.2% 감소했습니다. 연탄은행은 누군가에게 연탄은 추억의 대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생존의 에너지라며 올겨울 목표 250만 장의 연탄 나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신당동 예수마을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이은 경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10여 건에 달하는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태가 해결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예수마을교회가 지난 2006년에 설립한 대안학교로 2008년 교육청으로부터 도시형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음악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인정받아온 이 학교는 지난 2019년 8월 행정직원 A씨가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에 비리가 있다며 공익 제보 형태로 고발에 나서면서 내홍을 겪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A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벌여 관리 소홀과 재정 의혹 등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서울실용음악고는 비리사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보자 A씨가 교직원 공제 외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지인 20여 명의 이름을 학교 교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수년에 걸쳐 교직원 공제회로부터 약 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루어진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한 10여 건의 고발 사건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제기한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와 민원감사 취하 행정소송은 이달 말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부실감사와 고발에 앞장선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제보자 A씨 등에 대해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설립자인 장학일 목사는 학교 문제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대안학교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학교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임기 4년을 연임하게 된 기독교 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을 만납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새 임기 동안 지난 3년간의 교단 내홍을 마무리하고 목회자들의 소명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는 지난 7일 열린 제51차 정기총회에서 김은섭 총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전임 총회장이 취임 1년 만에 해임되면서 남은 3년 잔여 임기를 맡았던 김은섭 총회장은 교단 내홍에 대응하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새 임기에는 소신껏 교단 발전에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51차 정기총회를 통해서 이제 합법성이나 또 적법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시비 문제는 말끔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십자가의 정신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일사각오의 마음들로 아마 이제 우리가 일을 해나갈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총회장의 가장 큰 관심은 교단 갈등과 코로나19로 낙심한 목회자들의 목회 소명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을 만들어 목회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4년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교육원이 목회자들의 질을 높이고 또 이런 일에 힘쓸 거다, 힘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목회자들 연장교육, 재교육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제 루터교에서 나오는 교육교재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하면서 그 일도 이제 중요한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김은섭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담을 쌓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또 우리 또 루터교회 마찬가지로 그냥 교회는 어떤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도리어 지역사회와 또 좀 담을 쌓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담을 허물어버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도 교단은 작지만 지역교회랑 같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은섭 총회장은 또 지금은 교회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약자를 돌보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오면 누구를 찾을 것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거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누굴 찾고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권력자를 찾아가지고 뭐 사귀고 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한국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알아야 되죠. 이제 그분들도. 루터교는 이번 회기 신학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이슈나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등 사회적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5일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사관 생도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과 통합총회 류영무 총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은 육군 사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장 김정수 중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육군 사관학교가 우리나라 안보와 미래를 책임지게 기도하겠다고 말했고 학교장 김정수 중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대한민국 군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정의롭고 선한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복음주의 성경신학자 김윤희 박사의 성경 입문서도 나왔습니다.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법의 잣대는 엄정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지닐 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법조인 천종호 판사. 목회자도 장로도 아닌 법조인 평신도 천종호 판사가 예수 이야기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조각낸 예수님이 아니라 통째로 예수님 삶 전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재판 관련 업무에 연계시킬 것이냐. 저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역사적인 존재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좌표를 잃어버리면 한쪽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우리 실생활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예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의롭고 선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성경신학자 김윤희 박사의 성경입문서 성경 에센스는 저자가 유튜브에서 강의했던 성경 66권의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권의 저자, 역사적 배경과 목적, 대상 등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그야말로 성경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핵심만을 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승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할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매뉴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옷의 각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각 장마다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수록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포항 CBS와 한동대학교 애츠센터가 출산 돌봄 캠페인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북부교회는 주상헌 담임 목사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포항 CBS와 한동대 결혼 다출산 문화운동센터 애츠센터가 출산 돌봄 캠페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BS같이 공신력이 있는 방송 매체가 이런 토론의 과정을 방영을 한다든지 또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저변화시키면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학생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을 하는 이 자연스러운 그 과정, 생애 주기의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창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저변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포항 CBS는 계속해서 지역 교계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출산 돌봄 캠페인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 북부교회 제6대 주상헌 담임 목사의 위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를 꼭 보내고 싶은 교회를 세워감에 진력함으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주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 석사와 총신대 일반대학원 조직신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 대광교회와 대전 새로남교회 등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습니다. 예장 합신 부산노회는 호산나교회에서 193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리더십의 한복판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지도력, 그 힘을 행사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천국의 소망이 그 힘의 원천이라는 것.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리더십은 망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감사와 회계보고 그리고 목사 임직과 강도사 인허식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떨어져 죽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